지원이 몸은 좀 괜찮아지지 않았다네요. 자, D의 12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무슨 운동을 좋아하니? 그런 거였어요. 그녀와. 그렇죠. 너가 아니고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한테 물어보고 답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그래서 어떤 남자가 축구를 좋아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Does she like soccer는 어떻게 쓸까요? G-O CCER 오, 잘했어요. 근데 지금 한 군데 틀렸는데요. Does she like Does she like soccer?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그렇죠. 이거는 그녀가 축구를 좋아하는지 묻는 표현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나 축구를 좋아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Does he like soccer? Does he like socc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He likes. He likes. He likes soccer. He likes soccer. He likes soccer. 이거 무슨 뜻이죠? 그는 축구를 좋아한다? 그렇죠. He likes가 바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뭐 누가 다 부분이죠. He의 뜻은 그 남자란 뜻이고, likes의 뜻은 좋아한다니까 누가 그 남자가 다 좋아한다.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He likes. He likes soccer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아, 중에서 역시 뭘까? 잠깐만. 비동사 하다시가 있었고, 뭔지 알겠다. 하다시요. 그렇죠. 하다시 중에서 그렇죠. 더즈. 하다시 누가 아니고 뭘 써야 되는 상황이다. 너들을 왜 그렇죠? He, she, it과 함께 쓰는 비동사가 아니고 하다시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 있어야 된다. 더즈 그래서 원래 좋아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은 뭐예요? like 그렇죠. 좋아하다 원래 like죠. 근데 이 속에 뭐가 숨어 있게 되니까 더즈 does가 숨어 있게 되니까 우리 눈에는 like가 아니고 뭐라 보인다. likes likes로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가 축구를 좋아한다. 도시 그는 축구를 좋아한다요? 예. She does like soccer. 그는 축구를 좋아한다가 뭐라고요? 그는 축구를 좋아한다. He likes soccer. 그렇죠. 그럼 그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뭘까요? 그는 아시 안 들어가잖아. 그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He not does soccer. 맞나? 틀렸어요. 자, 그가 좋아한다가 he likes죠. 이 속에 지금 뭐가 숨어있다? 더즈가 숨어있죠. 그럼 그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he 하고 더즈 doesn't 그렇지. Like soccer. 선생님은 축구 좋아하세요? 네, 축구 좋아하죠. 제일 싫어요. 그게 왜 싫어요? 움직이는 거 자체가 싫어요. 아, 움직이는 것도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큰일이네. 축구랑 딱히 관심사가 아니에요. 예, 그는 좋아한다. He like. He likes. 그건 좋아하지 않는다. He don't 아니 don't 한다. Doesn't like. He doesn't like. 그는 좋아하니? Doesn't
Does he like? 그러니까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he, she, it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 그때는 하다시를 사용할 때 비동사를 쓸 때는 he, she, it과 함께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비동사요? 뭐가요? 그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다? 말고 그 남자는 행복하다. 그는 행복하다. He does happy? He is happy. 그는 행복합니다. He is happy. He is happy.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He don't. 그렇지. Happy. 그는 행복하니? 그는 행복하니? Is he happy? 그렇죠. 이제 쉬다 와서 또 까먹었다가 다시 기억나는 모양이네. Happy의 뜻이 뭐예요? 행복한. 그러면 행복한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요? 행복한을 행복하다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잠깐만요. 여보세요? 됐지?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를 뭐로 만드는 마법이다. 어떤을 어떻다로 만드는 마법은 누가 부린다? 비동사요. 비동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비동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오케이. 그래서 그런 행복하다? He is happy. He's happy. 그는 행복하지 않다. He isn't happy. 그는 행복하니? Is he happy? 자, 근데 이번에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가 아니고 하다시일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는 좋아한다. 그는 좋아한다. He likes. He likes.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He doesn't like. 그렇지. 이렇게 he not does. 사코 이런 거 이상한 거 아니고요. He doesn't like. 그는 좋아하니? 그는 좋아하니? 다음에 does 숨어 있죠. does 써먹어야죠, 그러면. does he happy? 네, 그는 좋아하니 하고 있는데요. Does he happy가 아니고 is he happy 그런 건 또 happy 하다시도 아닌데 뭐 두 does가 어떻게 무슨 재주로 숨어 있어요? Happy. 그는 좋아하니? 그는 좋아하니 생각해 보세요. Is he happy? Is he like? Like 하다시인데 be 동사랑 어떻게 같이 씁니까? 어떻게요? Is 지금 선생님 뭘 가르쳐 주고 싶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일 때와 하다시일 때 누가 어떻다라는 표현, 누가 어떻지 않다라는 표현, 누가 뭐뭐 하니라고 묻는 거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는 좋아한다. He is happy. 행복하다? 그는 좋아한다. He is. 뭐라고 해야지? He... 행복하니라고 해야지. 그는 좋아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복하다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아하니라는 또 뜻이 좋아하죠. 그치? He 아니야 어는 아닐 거야. He 이게 뭘까? He is
그는 좋아한다가 he is like라고요? 그는 좋아하다이다 이릅니까? 그는 좋아하다이다. 그는 축구를 좋아하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아하다라는 하다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이라는 어떤 시를 좋아한다로 바꿔줘야 됩니까? 바꿔줘야 돼. 아, 좋아하다라는 하다시가 없어요? 아니요. 이거 무슨 뜻인데? 좋아하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그러면 like를 가지고 누가 뭐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사용해야 될까요? 비동사? 아, 양념씨! 좋아할 것이다, 좋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비동사요? 하다시요? 하다시. 여기 다 써 있는 걸 묻고 있는데도 헤매고 있네. 아! 어? 네. 그는 좋아한다. He likes. 나는 좋아한다. I like soccer. 아! 좋아한다랑 하다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좋아하다라는 하다시가 누군데요? Like. Like 뜻이 뭐예요? 좋아하다요. 그러면 like를 가지고 누가 뭐뭐를 좋아한다라는 표현할 때는 비동사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다시, do나 does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다시. 그럼 그는 좋아한다. He does. 네? 그는 좋아한다. He does like? 그는 좋아한다. He likes. 그는 행복하다. 그는 좋아하니? Does he like? 그는 행복하니? Is he happy?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He doesn't like? 그는 행복하지 않다. 그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쓰고 있어요? 비동사요. 근데 he doesn't happy예요? 행복하지 않다가? 그가 행복하다가 he is happy였는데 갑자기 그는 행복하지 않다는 갑자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oes로 바뀝니까? 계속해서 he is happy에다 not 집어넣으면 he isn't happy 하면 될 거고 이거를 묻는 느낌 주고 싶으면 is he? 하면 묻는 느낌이 들겠네. 이게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일 때? 비동사일 때 일어나는 일이고 반면에 그가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그가 좋아한다 He likes. Okay. 그가 좋아한다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인데 더즈죠. 네. 그러니까 그가 좋아한다는 표현은 He likes. 그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He doesn't like. 그가 좋아하니? 라고 묻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일 때와 비동사일 때가 뭐가 달라지는지를 지금 지환이가 알아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는 축구를 좋아합니까? 라고 묻는 표현은? Does he like soccer?
he like soccer? 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Does he like soccer?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그렇대요. Yes, he does. 그렇죠. 그래서 Yes, he does. 자, 그러면 이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1956687일 여보세요? 네. 오케이. 얘는 뭐 대신 왔을까요? Like? 예. 그래. 누구는, 그는, 그렇다. 아, does he? 그렇다라는 말 지우고 뭘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나 그렇다나 영어는 똑같고요. 이거 지우고 지금 그가 축구를 좋아한다 하는지 물어봤더니 그래 그렇다고 했으니까 like요. 우리말로 뭐를 써 그렇다 지우고 그렇다를 대신한 말은 뭐가 될 수 있냐고요. 좋아하다. 예, 그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 말이겠죠. 그쵸? 자, 지난 시간에 수업 한 거하고 다 똑같아. 네? 어, 지난 시간에도 이거하고 똑같은 거 했어. 너는 포크를 원하니. 어? 예, 그렇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대신에 내가 뭐를 쓸 수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다 수업했어요. Does. 그럼 이 does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는 거야, 지금. Yes. He does 해야 되고 yes he soccer like soccer like야? Like? 영어는 누가 다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like 그거 왔으면 soccer. likes soccer겠지. he인데 무슨 like야? he like야? he likes야? Likes.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면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I like soccer. 그는 축구를 좋아한다. He likes soccer. 내가 좋아한다. 누가 내가 다 좋아한다. 내가 좋아한다는 표현은 여기에 뭐가 숨어 있어? 두가 숨어 있을 때 모습이 변해 안 변해. 하지만 그가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he likes 할 때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야 돼? 다수요. 그래서 그가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he likes soccer. 됐습니까? 네. Yes, he does.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he like soccer? 라고 물어봤는데 좋아하니까 Yes, he does. 또는 Yes, he likes soccer. Likes socc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야구를 좋아하는지 묻고 있네요. 그녀는 야구를 좋아하나요? Does she 베이스볼 한번 써볼까요? B-A-S-E-P-A-L 맞았어요? 네 맞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야구를 좋아합니까? Does she like baseball? Does she like baseball? 여기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여기에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Does she like? 그녀는 좋아하니? Does she like?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중에서 뭐예요? Does. 하다시 does죠. 너무 뻔하게 밖에 벌써 튀어나와 있습니다.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녀는 야구를 좋아한다라는 표현. 그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라는 표현은
그렇죠. 당연히 맞죠. 틀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녀는 야구를 좋아한다? 그녀는 야구를 좋아한다? She likes baseball. She likes baseball. 그녀는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She doesn't like baseball. 그렇죠. 그녀는 야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야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She doesn't like baseball. She doesn't like baseball.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일 때 하다시 does일 때 이런 식으로 누가 뭐뭐 하니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Does she like baseball? 답을 해야 되겠죠? 오, 좋았네요. Yes, she does.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Like soccer, like baseball.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야구를 좋아합니까? Does she like baseball? Does she like baseball? 그랬더니 예. Yes. 그녀는 좋아합니다. She likes 무엇을? 베이스볼을. 그렇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더즈일 때. 됐습니까? 오케이. Yes, she does. Yes, she does. Yes, she likes baseball.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배드민턴을 좋아하나요? Yes. 아니지. 아, does she like badminton? Badminton 한번 써볼까요? B-A-D 여기까지는 bad 아, bad min m-i-n t-o-n 와우. 그래서 그녀는 badminton 좋아하나요? Does she like badminton? Does she like badminton? Badminton? Badminton. Hey, 잘했어요. Does she like badminton? Hey, badminton. Hey, 물어봤더니, 어이구, 안 좋아한다네요. No. Hey, no. She doesn't. 뒤에 생략된 말. Like badminton. 선생님은 배드민턴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어떻게 선생님 운동을 No, she doesn't. 오케이, 그 다음에 헷갈리는 거. 너는 농구 좋아하니? 아, 너는 축구 좋아하니? 너는? 일단은 너네니까 유를 하겠지? 유 like soccer? 맞나? 오케이. 이게 어떻게 물음표를 붙이는지. 아, 뭔지 알겠다. You soccer like. 와. You like soccer의 뜻은? 이 뜻이죠. 그럼 뭔가 뭔가를 바꿔줘야 되는데. 오케이, 넌 축구 좋아한다. You like soccer. You like soccer. 너 축구 좋아하니? You like. 자, 지금 그러면 다시 너는 축구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You like soccer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표현은 이게 아닙니다만. 아, 그럼 이건가? 이거 누가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You like. You lik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요. 중에서 뭐예요? 두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헐. 아, 뭔지 알겠다. Do you like soccer? 그래. 아, 너 지난 시간에 Do you want a fork 했어.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뭐가 어려워요? 다 갖췄는데. 너 축구 좋아하니? Do you like soccer? Do you like soccer? 너 테니스 좋아하니? Do you
You like tennis? 테니스 한번 써볼까요? 아, 테니스 헷갈린다. T. 일단. EN? 오. N. L. Is? 맞나? 맞아요. 아. 왜? 이거예요. 테니스. 테니스. Do you like tennis? You like tennis? 이렇게 물어봤는데 좋아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Yes. I like tennis. 오케이. 근데 이거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는데. Yes, I do. 그래. 테니스를 좋아한다니까 무슨 시덩어리야? 하다시. 그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 아. 너 농구 좋아하니? 아, 헷갈린다. Do you like basketball? Basket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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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ketball 한번 써볼까요? 아, 헷갈린다. B-A-S-K? 아, 여기서 끝인가? 아니면 더 있을까? 고민이다. 일단 볼은 맨 마지막이죠. 그냥 볼 하자. Basketball. 베스크인데 지금 베스크 베스크볼이야? 베스크 아니요 베스크 베스킷 베스킷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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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킷은 바구니란 뜻입니다. 바구니 바구니 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 Yes I do. 안 좋아하면 뭐라 그러겠어? No I don't. No, I don't. 뒤에 생겼던 말? Like? Don't like? Basketball. Bas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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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s. Bass. B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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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ket. Basket. Baskin. Basket. 베스킨이 아니고요. 베스킨 라빈스? 여기 있다. 베스킨 라빈스 뭐예요? 베스킨. 아니에요. 볼도 적어야 돼. 베스킨 볼. 볼. 아이스크림 볼이 있다니. 베스킷. 베스킨. 볼. 볼. 베스킷볼. 베스킨볼. 베스킨볼? 베스킨볼이면 뭐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베스킷. 베스킨. 베스킷. 베스킷. 베스킨. 예, 베스킷볼 못 썼어요. 나머지들이 잘 썼어요. 많이 늘었네. 대신 아, 묵고 답하는 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난 시간에 하다시 두, 이번 시간에 하다시 더즈 했다 이놈아. 수고했습니다. 네.